실험 3은 보스의 공리에 대한 실습입니다. 다음과 같이 보스의 공리를 위한 논리 게이트 회로를 설계해 주도록 합시다. NOT 게이트의 경우는 74LS04 소자를, AND 게이트는 74LS08 소자를 활용해 주도록 합시다. 두 소자 모두 7번 핀에는 그라운드를, 14번 핀에는 5V 전원 공급기 공급을 해줘야 함을 잊지 맙시다. 실제 브레드보드 상에 회로를 구현해 줍니다. 실험 1,2와 마찬가지로 소자의 7번 핀에는 전원 공급기의 그라운드 부분이, 14번 핀에는 전원 공급기의 출력 부분이 인가될 수 있도록 설계해 줍니다. 파형 발생기의 그라운드 부분은 브레드보드의 그라운드 노드에 연결해 줍니다. 파형 발생기의 출력 부분은 각 소자의 1번 핀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실로스코프의 프로브는 모든 프로브를 10 곱하기 프로브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채널 1 그라운드 단자는 브레드보드의 그라운드 노드에 연결하고, 채널 1의 프로브 단자는 각 소자의 1번 핀에 연결해 주도록 합시다. 오실로스코프의 채널 2의 프로브 역시 10 곱하기 프로브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이때 프로브의 그라운드 단자는 브레드보드의 그라운드 노드에 연결하고, 프로브 단자는 최종 출력 단위인 AND 게이트의 3번 핀에 연결하도록 합시다. 파형 발생기의 경우 싱크 단자에 연결하여 구형파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채널 1의 주파수인 1kHz를 그대로 이용하도록 합시다. 전원 공급기의 경우는 각 소자가 동작할 수 있도록 채널 1 버튼을 누르고 볼티지 버튼을 눌러서 5V를 설정해 주도록 합시다. 이때 5V 설정이 끝난 이후 채널의 출력을 활성화해 주는 걸 잊지 맙시다. 오실로스코프의 경우는 채널 1을 눌러서 프로브 설정이 10 곱하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널 2도 활성화시키며 프로브가 10 곱하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시다. 이후 오토셋 버튼을 눌러줍니다. 보스의 공리 결과로 출력 부분인 채널 2에 출력 전압이 0V로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리치의 존재를 런트 형태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채널 2의 수직 스케일 값을 1V per division으로 맞춰주도록 합시다. 이후 필터 VU 버튼을 눌러주고 포그라운드 주파수를 140kHz로 설정해 줍니다. 백그라운드 밝기는 100%로 설정해 주도록 합시다. 채널 2에서 글리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평 스케일 계수 값을 40 나노 세크 퍼 디비전으로 맞춰서 글리치 부분을 확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이 런트 형태의 글리치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게이트의 2번 핀과 그라운드 사이에 부하 캐패시터를 연결하여 NOT 게이트의 지연 시간을 늘려보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이 각 게이트 소자의 2번 핀이 연결된 노드와 그라운드 노드 사이에 부하 캐패시터를 연결해 주도록 합시다. 회로를 변경하기 전 비활성화 시켰던 전원 공급기를 다시 활성화 시켜줍니다. 이후 오실로스코프의 오토셋 버튼을 눌러줍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보스의 공리에 대한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보다는 글리치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필터 VU 버튼을 누르고 포그라운드 주파수 값을 140kHz로, 백그라운드 밝기를 100%로 다시금 설정해줍니다. 글리치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리치 부분을 확대해 보도록 합시다. 수평 스케일 계수 값을 40 나노 세크 퍼 디비전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 결과 낫게이트의 지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글리치의 지속 시간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